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박 4단원 관점과 해석에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를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글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논설문이고,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칠 권리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나는 똑같이 주장하는 글로 이칠 권리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로 들어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칠 권리란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좋은 점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가와 나를 근거와 주장을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면, 가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자라는 거고, 나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자라는 가의 글을 보면, 인터넷과 관련해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데 침해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이칠 권리 법제화를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문제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